음악하고 음역대가 이제 한 4분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음역대가 아주 똑같진 않고요. 근데 그래도 이제 소리도 풍성하고 부드러워요.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쳐서 연주를 하잖아요. 그럼 듣기가 되게 좋더라고.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하면서 색소폰하고 이제 태평소하고도 맞춰서 그런 연주도 좀 만들어가고 그런데 어쨌든 괜찮은 것 같아요. 색소폰이. 그래서 저는 또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치타대 있죠. 치타대. 치타 노란 옷 입고 쓰고 있잖아요. 중중하잖아요.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문경에도 치타대를 만들었는데 이 치타대를 만들면서 이제 색소폰을 가지고 적용하자니까 사람들이 아니 조선식 치타대 왜 또 서양식 저 색소폰까지